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홍옥사랑입니다. 지금 오늘은 캘리포니아가 이제 파더스데이죠. 파더스데이라 애들도 왔다 가고 오후에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택배 온거 분갈이 또 부랴부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녁 8시 10분인데요. 지금 끝났어요. 애들 좀 다육이 좀 돌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깜하기 직전에 영상을 담게 되네요. 다육이가 왔는데 이렇게 조금 못 자라고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 택배 박스에서 오랜 시간 긴 택배로 보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못 자란 다육이들이 좀 많네요. 총 26개 20, 총 26개 왔고요. 개당 6구구씩. 개당 6구구씩 해가지고, 180불어치. 그래가지고 택배비가 20불. 이거 홍콩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네 박스에 나누어서, 세관에 걸릴까봐 그런지 조그만 박스 해가지고 네 박스로 나누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좀 짱짱한 애들도 그냥, 이런 애들, 파이어필라라, 이런 애들은 크고 좋아요. 좋고, 몸도 짱짱하고. 이건 프로리페라. 이런 애들은, 창들은 좀 괜찮네요. 이것도 프로리페라. 얘도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창다육이죠. 아쿠아마린. 주로 한국 영상에서 친구님들이 비디오,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주는 걸로 주로 샀어요. 제가 뭐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상점에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골든글로우도 지금 노랗게 입장이 다 변했죠? 아유, 깜깜해서 깜깜해지네, 이제. 캘리포니아 퀸. 다 노랗게 변했습니다. 초코라인은 그래도 상태가 좀 좋아요. 트럼펫 핑키는 이렇게 다 떴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목요일날 플라스틱 화분 배달 와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저녁마다 색깔 몇 개씩 칠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조그만 화분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다 이렇게 색깔을 칠했고요. 제가 멕시코 자이언트 미국에 살라고 보니까 여기서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서클랜존컴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거기서 들어가서 쇼핑하면 되는데 주문하고 딱한달 만에 왔습니다. 얘들이 색깔이 본연의 색깔이 그대로 났으면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노랗게 색깔이 뜬 상태라서 그리고 이름이 한 서너 개 바뀐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보름 정도 키우면 본연의 색깔이 완전히 나오니까 그때 정확히 달려고요. 어쨌든 제가 시킨 다육이 리스트에서 이름을 다 뽑은 거니까 이 펜지는 아주 지금 몸이 지금 물렁물렁해요. 제가 하엽 정리를 했는데도 하루 만에 지금 엊그저께 배달 왔잖아요. 오늘 분갈이 할때 보니까 더 물렁물렁해가지고 얘는 100% 그냥 심어놓기는 했지만 갈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핑크 샴페인. 노바. 아주 콩나물이 됐습니다. 아미스타. 얘들 다 하엽이 까맣게 입장이 다 물러가지고 제가 다 떼어낸 생태입니다. 봉가드니스. 제가 입장 다 떼어놔가지고 속만 남았어요. 얘는 허니핑크. 핑크팁스. 제가 키워보고 싶었던 거 홍매화.
아, 친구들 영상 보면 너무 예쁘게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옷 자라서 왔습니다. 그 상품, 다육이 상품 자체는 작은 다육이가 아니네요. 그 판매할 때 거기에서 볼 때는 5cm? 5cm, 6cm 주로 뭐 그렇게 그만타고 써 있었는데, 어우, 그보다 훨씬 커요. 옷 자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큽니다. 다육이 자체는 커요. 라우렌시스. 이게 한여름 폭염증이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사면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수련. 청성민.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아주 폭염증이라서 에케베리아 슈가드. 헤라. 네, 헤라하고 몇 가지가 좀 바뀐 거, 살짝 바뀐 것 같은데 몸이 색깔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얘는 수련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헤라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진한 붉은색이 나던데, 이런 지금 붉은빛 나는 다육이가 없어요. 이해가 될 수도 있나? 다 이렇게 노랗게 뜬 상태라서 이제 본연의 색깔이 나오면 그때 제대로 이름표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한거 보여드립니다. 다 예쁜 다육이에요. 다 예쁜 다육인데 지금 매달이 이렇게 된거 와가지고 조금 실망은 하긴 했는데 잘 키워서 또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고 저도 또 이제 또 키우는 재미로 또 이렇게 다육이 사는 거니까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바닥, 다육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다육이 놀 데가 없어가지고, 바닥에 놓고, 어디다 놓고, 얘들은 또 그늘로 가야 돼요. 요즘 너무 뜨거워서 햇빛에 놓으면 다타 죽으니까, 그늘 쪽에, 건물 밑에, 저쪽에, 건물 위쪽에 놨다가, 적응하면 밖으로 나와야 된답니다. 일단은 영상 담느냐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다육이 신입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